아, 2키로 꾹 누르고 있어야 이게 열려요.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요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, 공포게임에서. 멀쩡할 때는 별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뒤에서 귀신이 쫓아오고 있단 말이지, 게임에서. 어떡하니. 자, 파란색부터 가봅시다. 갈 수 있다면 말이죠. 불편해. 됐어. 잠겨있고. 시크레토를 찾아봐. 일단 여기부터 가봅시다. 파란색. 파란색구요. 지도가 어떻게 생겼나부터 좀 꼼꼼히 보고 갑시다. 뭐예요? 여기 왼쪽에 방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방이 없는데? 지도가 이상해! 몰라, 일단 가보자. 화장실이네요, 여기는. 왜 이렇게 더러워, 쓰레기통이. 쓰레기통이니까 더럽지, 붕다가. 아. 뭐 이래, 쓰레기를 버려놨어, 변기에다가. 뭔 소리야?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 나는 행복하지 않다. 나는 정말 추하게 생겼다. 내 일기장을 드디어 발견했어! 사람들은 전부 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다. 그들은 전부 아름답고 완벽하며 서로의 친구가 되어준다. 하지만 나는 그저 여기 존재하기만 할 뿐이다.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자, 아까는 여자 화장실이었고요. 지금은 남자 화장실. 아마 여기서 다른 총을 얻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총 알이구나. 정탄이야? 솔직히 말해서 총은 의존을 하면 안 돼요. 권총이 너무 꽂아가지고 좀 바뀌었으려나? 진짜 개꽂았거든. 1회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망치로 휘두르는 게 딜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. 한 3배 정도 들어가나? 장점 딱 하나, 원거리 공격이다 정도? 일단 지도가 완벽하게 매칭이 안 돼. 이게 뭘까요?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어이구야, 멀어 멀어. 멀긴 먼데. 일단 끝부분이 보이기는 하니까 일단 여기로 와서. 아, 밖으로 나가면 안 돼? 아, 버리자 강아지 그냥. 1회차 때도 그 얘기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실제로 내 뿌구가 하수도에 빠졌으면 찾으러 가지. 일단 신고하고. 얘는 신고 안 하고 그냥 갔고. 그게 문제죠. 고장 난 것 같다. 왜 손잡이가 없네? 고장났고. 이
문짝이 아예 뜯어져 나가 있네요. 고장 났고. 아, 나 여기 기억이 날 것 같아. 여기 수리하면은 그때부터 귀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긴 귀신. 아닌가? 모르겠다. 기억이 안 난다. 아, 그리고 모든 불이 다 나간다. 그래. 기억난다. 그 사건은 어느 한가했던 날에 일어났다. 여기에 정차해 있었던 기차는 단 두 대뿐이었고 내가 그 여자를 봤을 땐 이미 많이 늦은 후였다. 그 여자는 선로를 따라 걸으며 흐느끼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. 빨리 달려가서 그 여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바로 그 순간 기차가 역으로 진입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다. 결국 나는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최후의 순간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뿐이었다. 그 단말만은 그녀 자신이 최후의 순간까지 선로에 서 있었음을 후회하는 듯한 절규였다.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오직 기다리고 듣기만 할 뿐이었다. 섬뜩하네요. 여자는 아마 자의로 철로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귀신한테 빙이 됐나? 이건 뭘까? 자, 그냥 달려. 그냥 달려.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. 그냥 소리가 나는 듯하면 그냥 달려. 이 길이 개꼬여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. 쟤네들이 벽을 통과하거든. 그리고 굳이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. 왜냐고요?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오거든. 이 소리가 정말 듣기 싫은데 그냥 나가. 나가. 나가면 돼. 됐어. 안 쫓아오지? 했네. 빨간색 영역은 왜 이렇게 넓어요? 오반데. 노란색부터 먼저 가자 그러면. 표정이 너무 웃기다고? 니네가 해봐. 이런 표정이 안 나오나. 와, 뭔데 이렇게 막 제대로 막아놨어. 노란색부터. 이게 아마 사일런트 힐. 사일런트 힐의 모티브를 많이 받았어요. 실제로. 세이브 할 때 그 소리도 사일런트 힐 소리잖아. 사일런트 뭐지? 반대편에서 잠겨있고 여긴 왜 또 들어가지니? 고객 서비스에 관한 책들이 몇 권 놓여있다. 이게 뭐야? 자물쇠 따개 한 쌍을 획득했다? 잠겨져 있는 거 이럴 수 있나 보지 이제? 열려? 하수구에서 발견한 습기를 머금은 해머다. 약간 녹슬었지만 제법 견고해 보인다. 자물쇠 따개 한 쌍. 열쇠 구멍에 꽂는 쇠붙이와 돌리는 쇠붙이로 구성된 자물쇠 따개 두 쌍이다. 매우 가늘어 쉽게 부러질 것만 같다. 한번 쓰면 부러지겠네. 뭐야 이건. 여기 점프해서 못 넘어가? 이게 전력이 나가면 여기가 안 돌아가서 이렇게 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. 실패했다. 아, 이 키로 꾹 누르고 있어야 이게 열려요?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요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공포게임에서 멀쩡할 때는 별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뒤에서 귀신이 쫓아오고 있단 말이지. 이 게임에서 어떡하니.
여기 들어가지냐? 아, 여기도 들어가지네. 이 구역의 지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. 이거 어디야? 일단 나가. 아하! 여기서 전력을 내리고, 전력을 내리면 여기가 안 돌아가니까 여기로 가서 지도가 없는 곳을 주루쭈쭈루쭈 빠라빠빠라빠 가서. 그래도 여긴 빛이 좀 보이네. 여기로 미리 가야 돼요. 미리. 왜 미리 가야 되냐? 잠겨있으니까. 그렇지. 아니, 좀 계속 쳐다보고 있어봐. 오케이. 지금은 아직 귀신 안 나와. 멀리 떨어지면 그냥 문이 알아서 닫히는 거구나. 놀래라. 여기 뭐 있어요? 불이 켜져 있냐? 잠금을 해제했어요. 이제 그냥 뒤로 돌아가. 아니,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지. 여기를 열고 여기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귀신들 상대할 필요 있다고요? 없다고요? 전혀 없어! 전혀 없어! 달려. 플라 플레이님은 공포게임 할 때 그 놀라는 표정이 제일 잘생겼어요. 고마워요? 내가 지금 제일 잘생겼겠네? 그러면 세상에서?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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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뚫고 온다! 벽 뚫고 온다! 2키로 열면서 들어갔어? 바로 그냥 벽 통과하듯이 나와버렸지? 좋아, 완벽해. 귀신이 어떻게 생각나지? 볼 필요도 아니야! 있어! 볼 필요가 있어. 빨리 나가야 돼, 지금. 지금 계속 쫓아온다고. 큰일 날 뻔했죠? 이제 빨간 지역으로 가면 돼요. 가기 싫다. 힛. 진짜 짱 가기 싫다. 안 가면 안 되나? 아이씨. 뭐야 이거? 웬 대뜸 샷건이 있냐? 총알이 은근 많이 있잖아. 7발. 예, 확실히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초회차 때 느꼈던 건 총보다는 역시 5한마로 후리는 게 귀신들한테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귀신이다 이러면 탕탕탕 하면 이제 슉슉슉 이렇게 지나가잖아. 5한마로 그냥 막 이렇게 후려갈기면은 그냥 귀신들도 쫄아서 데미지 들어간다고. 정신적 데미지. 잃어버린 테이프 2. 나중에 틀어보자고. 살펴보기. 이게 뭐지? AVI? AVI는 그냥 동영상 확장명일 뿐입니다.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?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가 우리가 들어온 곳이고 저기 끝에 방이 3개가 더 있대. 저
2개 막혀있네. 아, 내가 지금 마우스로 우리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려주고 그래, 싶은데. 그래, 모함마는 훌륭한 대화수단이지. 좀 안 나오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고. 그래, 저는 알고 있어요.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가자고. 후원 감사합니다 센세씨. 일단 여기에 발전기가 있네요. 일단 먼저 싹 살펴보고, 고장난 것 같고, 고장난 것 같고. 어? 잠겨있대. 열쇠를 찾아야 되겠네. 열쇠가 아니라 아마 자물쇠 따개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. 아, 진짜 지도 이상해. 아니,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에 방이 있어야 되거든? 방이 없어. 자, 여기서 왼쪽 보면 철조망 있고, 여기에 방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만 있네요. 나 수염 많이 티나냐? 여러분들이 좀 잘라줘요. 지하철 공익사업과 관련된, 그리고 자물쇠 구조 관련된 책들이 한가득 쌓여있다.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? 글자가. 자물쇠 따개 한 쌍. 이 길 잘 외워야 돼요. 여기에서 나와서 바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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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응, 심을 다 돌렸어. 만짱이야. 잠겨있는 곳도 없고. 샷건 아까 지하철에서 주운 거 아니에요? 맞아요! 근데 안 쓸 거예요. 왜냐고요? 오한마가 더 세니까. 다 후려버릴 것이요. 내리고 튀어. 아마 여기 잠겨있을 텐데? 그치. 뭐야 너! 빨리! 빨리! 나가! 됐어! 완벽해. 아직 안 끝났구나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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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뒤돌아보지 마. 뒤돌아보지 마. 오케이. 아휴, 늙는다 늙어. 다 됐어. 이제 뭐 하지?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안 무섭다고? 아까 봤잖아! 내가 이렇게 망치로 막 아 죽어! 죽으라고! 이거 못 봤어? 저 귀신들은 진짜 짜증나는 진짜 재수없는 게 뭐냐면 죽으면은 시체 담는 포대자루로 바뀌어요. 뭔 소리야 이건 또. 아까 전에 테이프 먹었잖아. 두 번째 테이프. 와우. 분위기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. 이 테이프 내용이 이어지는 건가 혹시? 그건 아니겠지? 뭐야 이거?
이거 주파수를 잘 맞추면 I am sick. Am I sick? 제가 아픈 건가요? 라고 물어보고 있네. 이것도 한글화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게 버전이 달라서 한글화가 잘 안 된 걸 수도 있고 이거는 한글 패치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일단 우리는 문서만이라도 잘 익혀지는 거에 감사를 하자고요. 엄청 많네요. 침대가 침대 파는 곳인가 봐요.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? 라고 물어보는데 Let me out. 날 내보내줘. 뭐라고? 이 정도 영어는 해석 안 해줘도 다 안다고? 역시 우리 시청자. 아, 복도 진짜 섬뜩하게 생겼네. 나 이런 벽이 제일 싫어. 징그럽게 생겼잖아. 어? 오른쪽은 노란색, 왼쪽은 흰색. 왼쪽이 좀 더 멀쩡해 보이니? 눈뽕. 여기 나중에 오자. 정상 루트인 것 같아. 그럼 여긴 뭐야? 냄미아웃. 아! 아 깜짝이야. 뭐야? 뭐였어? 그리고 여기 왔던 덴데? 어떻게 된 거지? 한 바퀴를 돌았나 내가? 어? 왜 막다른 길이야? 내가 막다른 길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바퀴를 돌아서 왔나? 아닌데? 못 봤다고요? 와, 나 진짜 미치겠네. 뭐야 이거? Something's wrong with them. 그들한테 그들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.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뭐야 이 구멍은? 다시 보기해서 봐봐. 뭐야 이건? 아, 막다른 곳이구나. 막다른 곳이구나. 그러니까요. 구멍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가요.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러고 들어가는 것처럼 거의 미꾸라지 수준이었죠? 올라가는 길은 안 올라가지네. 뭔 소리야 이거? 으아. 괴물들이 탭 댄스 한다. 뭐야 이건? 이상해 쿠리어.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? 뭐가 문제야 도대체? 나한테 왜 그래? 강렬한 색채. 자, 일단은 전력을 전부 다 꺾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하고.
올려. 됐다. 잠깐만요. 우리가 뭘 하려고 했죠? 선로에 전력이 끊기면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해야 된다. 오케이. 그럼 이제 기차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건가?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뭐야? 뭐해 너? 참고로 저 괴물은 플래시라이트를 이러고 비추고 있으면 아 이러는 친구예요. 그래서 전 당황하지 않았죠. 여기 문이 열렸군. 기차 왜 이래? 기차 청결 상태 왜 이래? 또 달리는구나. 아니 강아지 찾으러 도대체 어디까지 가? 아 그 하수도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. 아 생각해보니까 비보를 데리고 가는 걸 봤지. 기차 타고, 그니까 지하철 타고 그걸 봐서 내가 따라가는 거구나. 그래, 주인공의 열정에 박수 한번 세 번 쳐주자. 좋아. 언제까지 달려? 그럼도 뿌꾸가 잡혀가면 저렇게 갈 거면서. 난 칼 들고 쫓아가지. 감히 우리 뿌꾸를 데려가? 너 죽고 나 죽는 거야? 어? 문서가 있었네? 그는 때때로 날 매우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. 하지만 그에 비해 난 그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다. 뭐야? 그는 내가 빼주길 원한다. 그리고 나는 그의 기대를 충족하려 노력 중이다. 하지만 쉽지 않다. 시간이 지나도 거울 속에 나는 항상 전과 그대로다. 어 뭐야 이거. 으으 눈부셔. 뭐야 이게. 기차 불빛인가? 아 비보가 강아지였구나. 로스트인 강지. 맞아요. 비보를 찾아서라고 해석할 수 있죠. 실종된 비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네요. 왜 갑자기 슬픈 부금이 나와. 세이브다. 아 여기도 기억난다. 기억 안 난다. 어 뭐야 이거. 거울 괴물이었나? 있었던 것 같은데. 지도 따위 없고. 안녕하세요. 비불수 롱카도라시 7개월째 구독 감사드립니다. 이거 퍼즐을 알아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. 아, 이 머리 구조를 내가 외우고 있었더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. 아, 왜 기억이 안 나지? 집어들기? 뭐를? 이거를? 이게 뭔데? 엄마야 들고 엎어버렸어. 염산을 뒤집어 썼나봐. 아 이거 스토리상 이렇게 되는 거였나? 죽는 건가? 죽었네?
뭐였지? 어, 뭐야!